Nice Game TV.공서체 LOL 방송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노시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양옆에 도움 말씀 주실 해설, 방송 해설, 그리고 게스트 하광석 해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동 목숨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게스트죠? 잘렸다 붙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오신 거예요? 어떤? 오프닝에.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지난주 방송. 아,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네네. 아, 게스트 인사 안 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격주로 출연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한 주간 또 많은 LOL 또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고, 또 명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부보다는. 네. 1부에서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왜냐면 NLB 자체가.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네. 저희가 좀 복귀를 하면서 짚어볼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선은. 화요일 경기였죠. 동탁스와 에얼리언 에어즈의 네. 첫 번째 경기 일단 픽변 화면부터 보시죠. 빠밤 빠밤. 네, 보시면 이제 빠밤. 여기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네. 리저스, 라이어스지만 어쨌든 리저스 선수의 제라스 네. 나와줬고요. 또 나미, 이즈리얼 보통 이제 임로상으로는 정말 좋지 않은 네. 그런 조합이라고 하는데 또 일단 나미와 이즈리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투페 제이스를 다 주게 됐고 네. 그 상황에서 뽑았던 게 리저스의 제라스였고 당연히 제라스 쪽에 좀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네. 해설 들어가기 전에도 강승 해설이 강조했던 게 완전 하드 카운터다. 제라스가 엄청나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투페가 일단은 오히려 리저스 선수가 수비적으로 보호막을 들고 정작 투페 모다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점화를 들었던 네. 그런 경기였어요. 네, 일단 이렇게 픽변을 보셨고요. 이어서 인게임 네. 한번 보시면서 나머지 말씀 나누죠. 자, 거의 시작하는 네. 순간이에요. 이거는 그 플레이를 하기 전에 미리 짚어드릴 게 있은 게 네. 뭐였냐면은 동탁스가 당했던 전략이에요. 이게 동탁스가 당했던 전략이 뭐였냐면은 상대가 투페가 그 빠르게 블루를 먹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3버프 아 3버프 컨트롤 3버프 컨트롤 우리 김감독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렇죠. 3버프 컨트롤 전략이거든요. 네. 그 투페에게 블루를 준 뒤 저희는 이제 해설 당시에는 블루를 먹고 투페가 혼자 봇을 가고 제라스를 압박해주는 그런 그림을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그 먹고 2레벨을 찍은 투페가 2속 룬까지 그리고 선신발 스타트 단체로 바로 이렇게 미드로 갱킹을 옵니다. 그리고 네. 자르바는 이미 레드 사냥을 끝내고 역시나 미드 갱킹을 오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나왔던 시룰루 팀의 전략 그대로 가져왔죠.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 갱킹.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룰루 편을 얼마요? 5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룰루의 경기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그 미드를 노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저스 선수 입장에서도 처음 당하는 거 같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 있었어요 라인을. 네. 아, 이번에는 투페가 네. 안 보이고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듯 이렇게 좀 뒤쪽에서 대기하는 라인을 구도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학습을 한 거. 야, 아, 빨랐죠. 자기 네. 기차 피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그 문제가. 자르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르반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카정을 시도를 한답니다. 연습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찌르고 카정을 가도 이거를 뭐 뺏을 수 있다 혹은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정작 실전에서는 자르반과 투페가 네. 분명히 한 번 찌르고 바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루는 클리어가 완료가 돼 있었죠. 여기서 많이 말린 거죠. 네. 이 시점에 없어. 네. 이 시점에 이미 이제 이블린 같은 경우에 3레벨을 달성을 했고 자르반 같은 경우 2레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르반의 갱킹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초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하던 게 그렇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그 결과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었기 때문에 바로 미드 갱킹을 이제 다시 노려주게 됩니다. 에일리언웨어의 노바 선수가 지속적으로 리저스 선수를 노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됐고 조금 전에 일단 전멸은 뺐었죠. 일단 네. 기차가 먹혔습니다만 골드카드 보호막이 정말 네. 네. 여기서도 딜 자체가 굉장히 그
부족했고 다시 보시면은 다시 쓰기도 하고 네. 갱킹 시도 자체는 괜찮았어요. 리처 선수를 말린다라는 거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에어본도 잘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밖에 노릴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레벨이 낮고 딜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막조차도 뚫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 킬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제라스가 가져가는 스펠이 크게는 세 가지예요. 정화, 보호막, 순간이동. 왜냐면은 제라스가 점화와는 그 궁합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여기는 보호막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라인이 당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CS에서 지금 이것도 이제 미드 장면이죠. 이건 좋은 플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르반이 미드를 엄청 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미드를 리저스 선수를 또 노리는 굉장히 집요하게 이 경기 내내 초반에 이렇게 계속 리저스를 노렸어요. 저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선취점. 그렇죠. 미드를 그렇게 후벼팠는데 이제 와서 겨우 선취점을 땄다는 거고 네. 견제를 많이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킬을 못 먹었다면은 CS에서 오히려 특패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성장했을 때의 어떤 한타 기대값 자체는 제라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는 그나마 여기서 킬을 만들어서 다행. 그리고 이 동안에 사실 보시면은 이블린이 한 게 없었습니다. 어 그렇네요. 네 이블린이 그 보시면 기한 타이밍도 굉장히 늦게 잡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글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CS에서 자르반 대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요. 초반에 3레벨을 먼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블린은 유효 갱킹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노바 선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동윤 선수는 노바 선수의 어떤 흐름을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미드를 굉장히 늘어줄 때 정글링도 하고 탑도 좀 노려보고 했었는데 계획대로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캐넨이 내려온 것도 여기서 큰 힘도 가져갔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손해가 맞고 이제부터 이동윤 선수의 활약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바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그 루트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보시면은 다시 노리고 있거든요. 자르반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리저스 선수가 큐가 빠지는 걸 보고 바로 머더스 선수가 들어가서 잡았습니다만 이미 이동윤 선수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이거를 역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역으로 특패를 먼저 킬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르반이 레벨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좀 엘리오네어가 너무 한쪽만 한 부분만 본 게 아닌가 싶었던 게 보시면 운명이 지금 이미 들어왔어요. 네네. 운명을 통해서 이블린의 위치도 지금 체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무리하게 파고 들었다가 갇힌 상태에서 아 가치가 모델 선수도 같이 갇히게 됐죠. 빵빵빵 네. 이블린이 더블궁 맞추고 결국에는 투패 잡고 유린으로 막다. 네네 자르반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블린을 카운터 칠 때 뭐 핑화를 적극적으로 박아주는 식의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미드에 계속 이렇게 핑화가 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핑화로 이블린이 온화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특히나 투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블린 같은 챔프의 위치를 확인하는 식의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근본적으로는 그 자르반 티페 이런 플레이를 예측한 이동윤 선수를 칭찬을 해야 되는 장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보스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 있어요. 보시면은 와 신난다 대교환해야지 죽여야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니맵에 보시면 이블린이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뒤에서 네. 항상 지켜보고 있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둘 다 죽은 거예요. 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둘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기서 엘리오네어의 슈퍼플레이가 나오죠. 선고 스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룰남치 선수가 이렇게 대놓고 궁을 써요. 네. 어차피 빠질 루트가 이쪽으로 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둘 다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동윤 선수는 이렇게 나미를 마크하고 종탁이야 룰루남친이 요시 선수를 마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요시 선수가 위쪽으로 선전멸 후 비전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물의 감옥을 이렇게 히트시키면서 둘 다 살아갔어요. 이건 진짜 굉장한 플레이네요. 네. 에일리언 에어가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그 근원이기도 하죠. 본라인이 정말 강해요. 에일리언 에어가 네.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순간 판단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나 이 많이 그 제라스가 성장한 이후에는 투패는 제라스 상대를 할 게 없다. 네. 최근 제라스에 대해서 강승현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근 메타가 탑이나 미드나 둘 다 네. 몸이 약하고 딜센스 챔피언이거든요. 그런 챔피언들 상대적으로 제라스가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제라스가 좀 핫한 미드 챔프 중 하나. 그라가스 같은 경우도 챔스에서 지금 핑률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챔프가 아닌가 싶고 이따가 뭐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변화 방안에 대한 게
그 의견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목해볼 만한 미드 챔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먼저 이제 피들이 전멸로 따라왔고 완전히 또 이제 다 죽는 뒤에서 자르반이 커버 오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다 나오죠. 네, 오시 선수 다 피해내죠. 그리고 정화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먼저 싹 죽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하지만 이거를 다시 저희가 이제 말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물렸어요 이미. 네. 근데 비전 이동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한 발 피했죠. 저건 쉬워요. 저 한 발을 피했죠. 네. 슬로우로 보시죠. 비전 이동은 쉬워요. 문제는 여기서 자 피하고요. 마지막 이거 한 방. 야. 딱 그것도 이 표시 끝날 때 겨우 한 방 맞아서 딱 스턴 걸린. 네. 슈퍼 피지컬이 한번 나오는 그런 멋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체크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그 자르반이 먼저 이렇게 그 포위를 당한 채로 한타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르반이 탱킹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양 팀이 그 지금 글로벌 고대 차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는 그렇죠. 제이스나 다른 챔버들이 빨리 합류하고 자르반이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 한타였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었고 네, 기천 전멸 적을 쫙 끌어들였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골카를 넣고 헤일까지 썼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이동현 선수가 너무 잘 빠졌고 리저스 언제나 리저스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타를 할 의지를 꺾어버려 이렇게 체력을 쫙 깎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깨알같이 그리고 우리의 엘리언어에 누가 있습니까? 균형의 소자 선인이 있죠. 네. 우리 슈퍼스타 선인이 또 여기서 존재감을 발휘해주죠. 깔끔하게 전설을 하면서 깔끔하게 전멸까지 쓰면서 그렇죠. 전설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것도 이런 장면이 나온 게 근본적으로는 이 리저스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포지셔닝과 딜 능력이에요. 원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바꿔줬으니까 잡아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피가 빠지니까 어 야 안 돼. 그렇죠. 도망갈 수밖에 없네. 나 벌써 들어왔는데 잘 가. 네. 그렇죠. 이거는 손인 선수가 뭐 끙끙하는 손인 선수의 잘못이지만은 애초에 다른 팀원들이 추격해올 수 있을 거라는 같이 오더를 한 장면이었을 거거든요. 네. 얘기가 됐을 거예요. 네. 이 리저스 선수를 칭찬해야 되는 장면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드래곤 한타였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라스가 2R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격을 해주게 되니까는 퇴로 자체가 약간 꼬였죠. 먼저 딜이 긁힌 상황에서 맞으면서 한타가 시작이 됐고요. 자르반이 그나마 피드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만 추격을 당하는 구도가 돼버렸고 네, 전멸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네, 베인이 아꾸라기까지 하면서 킬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여기가 슈퍼플레이였어요. 보셨다가 다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동훈 선수가 궁극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까지 궁극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직전이었거든요. 쿨타임. 그리고 쿨타임이 찾아마자 보시면은 보세요. 쿨타임 보세요. 정말 실이죠. 네. 찾아마자 여기서 각이 꽝 둘 다 들어갔어요. 그 결과 실드가 더블로 이제 터지면서 이동훈 선수도 순간적으로 그 스페랑 이제는 얘 궁 썼나? 1.4에서 자꾸 빠지면 되겠네? 자꾸 빠지면 그리고 심지어 운 좋으면 베인까지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더블 쉴드 플러스 슬로우 깨알 데미지로 어그로를 끌면서 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궁이 차자마자 사용한 것도 좋았습니다만 각을 정확하게 딱 써가지고 둘에게 다 히트시킨 이동현 선수의 플레이를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미 갇혔기 때문에 네. 모여서 이 안에서 진짜 깨알같이 할 수 있는 무빙을 다 해줘서 피한다고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애초에 살아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의 분수령 결정지은 한 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챔피언 위치들 보세요. 미니맵 보시면은 이렇게 동탁스가 위치되어 있고 팀 엘리언웨어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블린 이거 먼저 끊기면서 옆구리에 들어왔다가 동탁스 한타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투표가 먼저 물었습니다. 헤일까지 들어갔어요. 네. 에어본 떴고 정조준까지 긁혔어요. 세 개가 근데 여기서 궁실드로 한번 버티고요. 그리고 대격변을 기다렸다가 이거를 전멸. 체력 남은 거 보세요. 이동현 선수 지금 200 남았어요. 200. 네, 조만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블린이 먼저 모아가지고 했다면 옆구리에 들어오는 동탁스를 다시 엘리언 에어가 추격을 하면서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은 네. 이블린이 생각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인은 쫓아가면서 딜하고 제라스가 폭딜을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블린은 오래 보다 보니까 제라스가 한쪽으로 좀 편해지는 그렇죠.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역시나 피들 짱짱 사기맨 때문에 균형에서 오자 선인 선수도 뭘 제대로 못하고 전설하게 됐고 네. 그리고 진짜 이동윤 선수가 버틴 슈퍼플레이가 빛난 장면이었고요. 긁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미 경기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분수령에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네. 일방적인 학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이거 역전이었어요. 사실상 초반에 미드에서 굉장히 잘했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세 그대로 투페가 라인 다니면서 막 다킬 내고 일방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블린이 제이스 투페의 뒤통수를 계속 치면서 제라스를 키워줬고 결과적인 나중에는 한타에서의 이블린의 파워한 탱킹 그리고 제라스의 그 화력으로 경기를 동탁스가 승리하는 구도가 됐고 이번 그 방금 전 경기를 보면서 저는 느낀 거는 이블린은 초반에 무조건 흥해야 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금 전 경기 분명히 망한 경기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럼 초반에만 몸살이면 되는데 왜 이블린을 배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블린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역갱을 간다든지 아니면 후반에 탱커와 어그로를 빼는 역할로서 할 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준 동탁스 증명해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샤코와는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한번 보셨고요. 이번에 보실 경기는 동탁스와 에어리웨어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우선 뱀픽 화면부터 보시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예. 이게 첫 번째 경기였고요. 첫 번째 화면이고요. 뿅. 네. 두 번째 경기 투페가 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윤 선수가 리신을 꺼내들었고 대신에 이번에는 선인 선수가 쉔 그리고 제이스를 모다스 선수가 네 그렇죠. 그리고 니저스 선수가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네. 들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합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보라팀도 충분히 좋은 조합이라고 보여줘요. 왜냐면은 헤카린과 리신이 함께 탱킹이나 적의 좀 진영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리저스 선수가 중간을 맡고 나중에는 종탁의 선수의 베인은 워낙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걸 다 쓸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뱀픽 보셨고요. 이어서 네. 네, 두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지금도 뭐 초반을 놓고 보자면 일단은 초반 CS에서 헤카림이 좀 쉔 압박을 많이 해놓은 모습을 지금 데이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미드라인전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하게 흘러갔고 이제 본라인에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에일리언 에어 쪽이 많이 불리한 그런 그 체력 상황에서 시작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핫한 나미 여기서 근데 사용 송고를 히트를 시키면서 아 이게 공회분 괴물이 네. 잘 깔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니언 라인이 워낙 많이 쌓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분명히 이건 엘리언에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동윤 네. 그리고 노바. 네, 이거는 이동윤 선수의 갱킹 루트를 노바 선수가 예측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네, 네. 따라가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이동윤 선수가 또 멋있게 굉장히 잘 빠져 나가면서 유효 갱킹을 무효로 만든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가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대박이죠. 이게 야, 진짜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운도 따랐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는 동탁스로 사실 되게 잘한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보시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물의 감옥이 빠졌어요. 네. 물의 감옥이 빠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자르반을 믿고 카오스 선수는 들어갔고 근데 종탁이 선수로 대단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 우리 충분히 킬 해볼 만한 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종탁이 선수 체력이 이제 낮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와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굴러서 벽군까지 시도를 하면서 사형 선고나 뭐 평타를 하려고 쓰레시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먼저 킬을 하는 걸 노렸어요. 문제는 물의 감옥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됐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채찍으로 둘을 한꺼번에 튕기면서 공호의 분비물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깔렸습니다. 아... 그 결과 둘 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쓰레쉬는 진짜 기적같이 살아가고요. 근데 저 쓰레쉬 미니언에 죽죠? 네. 방금 전 나가 원거리 미니언 하나에 죽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렇게 나미까지 키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역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글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동탁스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네. 요시 선수의 침착한 이 사슬 한 방이 이렇게 만들었고 잔나 이 쓰레쉬 이런 챔프들이 사실은 요새 그
어떤 피지컬의 극한류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르반의 예를 들어서 기창이라든지 이런 플레이 자체를 순간적으로 맥을 끊어버리는 일종의 그 스턴이 아닌 에어본류, 미니 에어본류의 스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양 선수 모두 지금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세 자체가 베인 쪽으로 확 쏠릴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코모 쪽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트페가 갱을 오는데 그 자르반이 땅굴을 파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한 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기다렸다가 노렸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쉔이 넘어오는 것을 일단은 헤카림이 한번 끌어줬기 때문에 이제 쉴드 까지만 되고 트페는 이제 삭제가 됐다는 거고요. 제대로가 되기 전에.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와드까지 박아줬습니다만 에어본 제대로 들어갔고요. 스니 쿠션. 하지만 여기서 쓰레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또 베인 하나, 리신 하나가 아니라 둘을 같이 이렇게 미니 에어본을 치워줬고 자르반이 도망가고 최악까지는 버티는 시간을 끄는 행어를 하면서 제이스가 도착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원래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죽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베인 한번 튕기고 베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르반이 기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퇴로를 확보할 수 있던 거잖아요. 네. 그 결과 베인이 무리하게 쫓아왔고 합류한 제이스가 이렇게 킬을 따라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도달하기 약간 무리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그 초민 선수의 피지컬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경우에는 거의 뭐 쓰레쉬 캐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쓰레쉬가 중간중간에 빛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네. 운명이 그 떨어지는 그 자리에 곧바로 네. 타이밍 맞춰서 그리고 영혼을 감옥쓰면서 모독에 만들어 놓고 최대한 버텨줬죠. 네. 그 결과 또 워나스 선수가 딱! 네. 이거는 좀 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폭발 반경이 이렇게인데 딱 보면서 이거 빗나갔다는 느낌도 실시간으로 좀 들었어요. 네, 강성 해설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는 이미 말을 준비했어요. 저거 네. 안 죽겠네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거 안 죽었네요. 네. 다행히 빨리 죽어가지고 네. 죽었네요 이렇게 해설이 빗나간 딱 발뒤꿈치에 일이... 걸렸죠? 네. 네.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죽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건 뭐 운이라면 운이지만 그것도 운도 결국은 실력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 장면이 두 번이나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트페가 로밍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페로 시작되는 뭔가 한 방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쓰레쉬 코그모닝이 1점 사지를 주면서 그 적의 플레이를 꼬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제이스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컸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요새는 안 먹힌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던 전멸 사용 선고를 통해서 이동훈 부캐를 한번 이렇게 순간적으로 압살을 해버린 장면. 그 와중에 룰루남스 부캐도 좀 잘해줬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네. 사실 남의 입장에서는 무감옥의 헬까지 다 써줬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고요. 헬카리가 입놀이 실현되죠. 네. 아, 이거는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잡힌 잡혔습니다만은 네, 교전 자체는 뭐 동탁스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 교전은 절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다시 상황 보면서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프가 서로 죽고 결국 타워까지 마무리하는 구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다시 짚어서 보시면은 이때 상황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도가 잡혀있었냐면요 그 동탁스가 계속 끌려다니는 구도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갇혀서 폭킹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구도였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분명히 이걸 풀만한 한 방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헤카림의 궁극이 진짜 이니시하기 좋은 궁극인데 그걸로 이니시라면 웬만해서는 망합니다. 왜냐면은 공포 범위 자체를 자신이 조절을 잘 못하기 어렵다는 게 첫째. 둘째는 헤카림이 그렇게 되면 생존이 안 돼요. 네. 그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익스펜더블 선수가 입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닐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헤카림이 공포의 망령을 먼저 쓰면서 들어왔고요. 공포를 보시면은 지금 제이스를 이쪽으로 튕겨냈어요. 네네. 여기서 1, 한 번 튕겨내고 그 다음에 2를 통해서 두 번으로 타워 쪽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이스가 타워들까지 같이 맞으면서 쉔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아내는 플레이를 했고 네네. 그 뒤에는 보신 것과 같이 이제 타워를 끼고 서로 체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플레이였습니다만 마지막에 합류했던 이제 이동현 선수가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전태에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살아갔죠. 네. 결과적으로 이것도 폭킹을 상
상대할 때는 항상 그거예요. 강제 이니시에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흔히 던지는 플레이가 많이 되고 그 상징이 헷갈림이라는 챔프예요. 아 열받아 우와 했다가 혼자 들어갔다가 망하는. 근데 그거를 진짜 적절한 공포각을 통해서 멋진 키를 만들어줬고. 역시 약간 그 헤카림이든 판테온이든 다 김동수스럽죠. 네. 네. 헤카림이 들어갔다가. 네. 헤카림이 유일하게 공포가 컨트롤된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어렵죠 쓰기가. 문제는 헤카림 픽 자체가 이거 한 장면 말고는 이번 경기에 사실 기여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웠던 거였죠. 헤카림이 쉘만큼 탱키하지 못했죠. 네. 자 여기서는 이제는 특패를 우리 균형의 소유자 선인 선수가 굉장히 잘 컸기 때문에 체감만 빠졌고 그러니까 스플릿 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쉐니냐 특패냐, 그게 좀 단적으로 보이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경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었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운명으로 바론트라는 걸 뻔히 보고 특패까지 넘어와서 견제를 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궁으로 이니시에이팅을 했고 보시면은 그 위험한 챔프한테 쉐니 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이쪽에 있는 챔프들이 지금 바로 위험해질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쉐니 먼저 카오스 선수에게 궁을 타서 넘어오고 카오스 선수가 앞에서 그 궁극까지 이렇게 깔아놓고 어그로를 다 끕니다. 네. 그 결과 그 리신이 넘어가려는 거를 한 번은 튕기고 한 번은 도발을 걸면서 발을 막 묶어놨었고 뒤늦게 온 나머지 챔프들이 이거를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종탁이 선수가 그 체력 낮았던 쓰레쉬를 정말 잘 잡고 퇴로를 나름 잘 잡았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내 도발을 일단 여기서 한번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 와중에도 전멸 한번 잘 빠지면서 이게 오히려 낚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선인 선수가 이날만큼은 사실은 이날은 쉐닌이죠. 쉐닌. 네. 이 선수가 저번 LMA 시즌부터 쉔만큼은 정말 잘하기로 네. 잘한 모습 많이 보셨어요. 네. 엘리언의 저격 팁입니다, 여러분. 네. 쉔벤. 쉔벤. 쉔이 근데 최근에 챔스에서도 거의 매경기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벤할 정도는 아닌데 가져갔을 때 되게 좋다라는 인식이 다시 좀 생긴 상황이에요. 벤 하긴 좀 애매하죠, 사실. 네. 그래서 여기서 베인이 죽다 보니까는 어떤 추가적인 추격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네. 여기서 아 카드 죽었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모나스. 근데 와 가가 진짜 0.1초 그게 빗나가면서 네. 아, 이게 사실 스턴이 계속 걸려있었으면 맞았을 텐데 네. 그 스턴 동안 마우스를 미친듯이 클릭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도 이때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던 게 하나는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의 실수, 두 번째는 이제 와일드카드 쿨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왠지 쿨 타이밍일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한번 날렸죠. 네. 네.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골카다의 와카가 기본 콤보라서 그렇죠. 평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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